안녕하세요. 가든홍입니다. 제 주말 농장에 오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 병아리랑 가지랑 싸우고 있죠. 보통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 아니면 귀촌이나 귀농 하신 분들, 닭몇 마리 키우고 싶잖아요. 저도 몇 마리 키우고 싶어서 닭장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불청객이 찾아들었습니다. 제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닭장 만드는 영상 잠깐 보고 갈게요. 일단은 4m, 4m 정사각형이에요. 그리고 높이는 1m 50이요. 그 다음에 말장은 2m짜리를 구입해가지고 50cm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망을 위, 사방 다 망을 쳤고요. 그 다음에요, 안에 닭장도 비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에 닭들이 쉴수 있는 공간은 PVC 라이트로 해서 사방을 둘렀습니다. 그리고 횃대도 만들어 주었고요.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 닭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방치를 해뒀어요. 왜 방치를 했냐면요. 구독자분들이 닭장을 이렇게 만들면 들쥐, 쪽제비, 들깨한테 초토화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겁이 나서 1년 동안 닭을 안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보수를 한 다음에 닭을 갖다 놨어요. 보수는 뭐 특별히 한건 아니고요. 닭망을 3개월 쳤어요. 지금 기준에 처음 쳤던 망보다 한 3배 정도 두꺼운 그 철사로 된 망을 다시 샀어요. 촘촘한 거를 다시 사서 한번 두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또 촘촘한 망또 하나를 또 사서 이렇게 3개월 둘렀습니다. 3개월 둘렀더니 뭐 쥐, 뱀 전혀 못 들어와요. 그리고 바닥은 바깥으로 해서 한 20cm 정도 묻었어요. 땅을 파가지고. 그래서 쥐들도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보수를 한 다음에, 요거는 보수하기 전이죠. 보수하기 전 영상이고, 보수를 한 다음에 제가 닭을 갖다 놨습니다. 횃대도 만들어주고, 예,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닭장은 제가 사실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닭장은 처음 지실 때 튼튼하게 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쳐놓긴 했는데,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닭장을 만들어 놓고 제가 1년 동안은 그냥 빈 닭장으로 있었습니다. 잠금장치는 3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오일스톤으로 해서 다 칠했어요. 좀 오래 쓰려고. 그냥 하면 또 나무가 빨리 썩어서 오일스톤이라고 나무에 칠하는 그런 기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닭 물통을 만들어요. 제가 물통을 좀 만드는 이유는 산에서 샘물을 끌어다가 닭장 안에 연결하려고 지금 닭 물통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동 배수 물통이에요. 일반 닭장 물통하고는 좀 틀리게 자동 배수 물통이에요. 그래서 자동 배수 물통을 만드는 이유는 위로 물이 들어가서 밑에 있는 물이 다시 위로 나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있는 샘물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제가 샘물을 이렇게 한번 연결해 놓으면 계속 물이 들어오잖아요. 물이 계속 들어온 만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동 배수 닭장 물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전에 한번 영상을 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닭장 안에 불청객이 찾아들어서 그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는 전에 영상에 조금 올라가게 되니까 혹시 보신 분들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저 높이만큼 잘라가지고 이제 만들게 되면은 저 물 들어오는 게 이제 바닥에 있죠. 그래서 바닥에 있는 물이 지금 연결하는 부위만큼 물이 차게 되면은 바닥에 있는 물부터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자동 배수 물통이에요. 그래서 물이 넘쳐 흐르지를 않고 그냥 저만큼 차게 되면은 바닥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위에 있는 물이 넘쳐 흐르는 게 아니라 밑에 가라앉아 있는 바닥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물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가 될수 있게끔. 요건 지금 산에서 샘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지금 고추대를 박은 다음에 중간에 있는 피스를 박고 또 이렇게 줄을 연결합니다. 줄이 너무 처지면 물 나오는 게, 이게 지금 산에서 나오는 샘물이에요.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흘러나가고 나머지 반은 이제 호스를 통해서는 이게 닭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길이가 한 40m 될 거예요. 그래서 40m 정도 제가 지금 호스를 연결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닭장까지 갑니다. 한여름이라 좀 풀들이 많아요. 풀 사이를 헤치고 닭장까지 옵니다. 그래서 물잘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물이 아까 그 통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일단 통 놓을 자리를 위치를 잡아야죠. 뭐 위치는 뭐 아무데나 잡아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닭장 망원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물통까지 다 설치를 해놨었어요. 닭을 기르려고 물통까지 다 설치를 해놨다가 1년 동안 제가 묵혔습니다. 닭을 갖다 놓으면 들짐승들이 다 잡아먹을 것 같아서 1년 동안 묵혔습니다. 그 밑에 닭이 저기 있는 그 컵에 물이 고이면 닭이 또 먹으면 또 먹은 만큼도 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해서 4개를 달아놨습니다. 저건 인터넷에서 구입하면 많이 있어요. 닭 물통 물 주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이 찬 만큼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예. 빠져나가면 또 닭장에 물이 또 고이면 안 되니까는 호스를 또 밖으로 연결을 합니다. 제가 이제 실수한 게 뭐냐면요. 물통을 너무 큰거 샀어요. 이 물통 가지면 아마 닭 1000마리는 잃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통을 1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 뒀다가 물통은 나중에 닭을 조금 더 많이 기르게 되면 그때 쓰기로 하고 물통을 치워버리고 물잘 나오는 거 확인을 했으니까요. 물통을 치워버리고 그냥 땅에다가 물통을 묻을 거예요. 제가 이제는 1년 지나서 닭장을 보수한 다음에 닭을 갖다 놨는데 이렇게 부화를 했어요. 앞놈 한 마리, 순놈 한 마리를 갖다 놨는데 이렇게 병아리 세 마리를 부화를 했네요. 예, 어미 닭잘 따라다녀요. 근데 며칠 전부터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가재예요. 난 처음에 뭔가 했어요.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가재가 이렇게 걸려있네요. 이 가재가 왜 이렇게 중간에 걸려있냐면요. 제가 물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는 반은 밖에 있는 물통으로 빠지고 반은 닭장 안에 있는 물통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호스를 짜게 놨거든요. 중간에 바깥으로 빠지게. 그때는 호스가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가재가 또 걸렸네요. 지금 두 마리째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호스를 빼봤더니 가재가 걸려서 물이 안 나오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가재 지금 한 손으로 찍고 한 손으로 빼려고 하니까는 잘못 빼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가재가 좀 계속 걸리고 계속 나옵니다. 가재가 지금 물을 한 마리를 빼냈더니 물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가재가 계속 나와요 지금. 그래서 저걸 잘라가지고 매끈하게 연결을 해야 될것 같아요. 가재가 자꾸만 저기 걸려가지고 여름에는 가재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쌀쌀해지니까는 가재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네. 저는 가재가 있으리라고 또 걸렸네요. 또 나오네요. 저는 가재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재가 많아요. 지금 5마리째 나오고 있거든요. 네, 가재들이. 지금 닭장 안에도 좀 퍼봐야 될것 같아요. 닭장 안에도 몇 마리가 들어있는지, 예, 닭장 안에도 좀 퍼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닭들이 물은 싫어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물을 퍼주니까 상당히 또 좋아하더라고요. 예. 또 이렇게 물을 퍼주게 되면 이또 지렁이가 올라와요. 닭들 지렁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물통 안에 가재가 있네요. 그래서 물을 한번 다 퍼봐야 될것 같아요. 안에 몇 마리가 들어있는지, 예, 물통 안에 있는 물을 다 퍼봐야 될것 같습니다. 밖에도 지금 한 5마리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솔로다가 물통을 일주일에 한 번씩 닦아줘요. 솔로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닦아주고 이제 물통 청소를 해주거든요. 왜냐면 뭐 주말 농장이라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밖에 못 오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물을 퍼주고 갈아줍니다. 그래서 한번 안에 가재가 몇 마리가 들어있는지, 밖에는 지금 5마리 들어있잖아요. 안에 몇 마리, 지금 한 마리 나왔네요. 몇 마리 들어있는지 한번 퍼보겠습니다.
품유는 개 병아리들이 와서 또 물도 먹고, 예, 또한 마리 나왔네요. 물도 먹고 이렇게 잘 놀아요. 아, 근데 병아리, 지금 맨 앞쪽에 있는 병아리가 다리를 다친 것 같아요. 지금 한쪽을 잘못 쓰는데, 아, 이게 보니까는 횃대를 제가 지금 가재 다, 과외 가재 몇 마리 나왔나? 이게 민물 완전 토종 과제예요. 일급수에만 사는 데는 토종 민물 과제. 보시면 과제 크기가 거의 똑같아요. 왜냐면은 저 호수에 들어올 수 있는 과제만 들어온 거예요. 물론 뭐좀 작은 것도 있지만은 큰 거는 호수에 못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고요. 호수를 통과할 수 있는 과제들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밖에 5마리가 있고 안에도 한 대여섯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 10마리 정도의 가재가 닭이랑 같이 공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닭 지금 이게 다리 절고 있죠. 그래서 제가 횃대를 높게 만들어 줬는데 그 어미닭이 저는 횃대에 올라가 자다 보니까 이 병아리들이 따라 올라가다 다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횃대를 중간에 한번 낮은 걸 만들어 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닭장 내부를 한번 볼게요. 잠깐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횃대가 높아요. 저까지 병아리가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다가 횃대를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부활을 한 겁니다. 이렇게 수탉 한 마리, 암탉 한 마리, 병아리 세 마리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병아리들이 엄청 날렵해요. 날렵하고 건강하고, 예. 다시 한 번만 가재 볼게요. 안에 몇 마리, 안에 다시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놓으려고 해요. 그냥 뭐 어차피 들어온 과제들이니까 예 완전 토종 과제예요. 토종. 옛날에 시골에 살 때는 과제 잡아서 많이 매운탕 같은 거 끓여 먹었는데 요즘엔 과제들 잘안 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과제 이렇게 본 지가 한 10년 이상 된것 같아요. 10년도 더 됐네요.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과제를 이렇게 직접 잡아서. 잡은 것도 아니죠. 닭장에 들어온 거죠. 산에서. 예, 그래서 저도 또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아, 물이 아직까지는 깨끗하구나 싶어서 예, 다시 통에다가 예,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가재 한 마리가 밖에 나온 거를 지금 병아리들이 쪼고 있는데 가재가 성질났나 봐요. 저 보세요. 근데 먹지는 못하더라고요. 다시 물에 씻어서 다시 넣어놔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재와 닭들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다링이었습니다.